여러분,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 끝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드디어 이제 모든 장로들과 지도자들을 다 모아놓고 이야기해요. 여호수아 23장 2절에서 11절입니다. 잘 들으세요. 여호수아는 모든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재판관들과 관리들을 모았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매우 늙었소.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적을 향해 하신 일을 보았소.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도우셨소.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싸우셨소. 보시오,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의 지파들에게 요단 강에서부터 해지는 곳, 지중해까지 아직 남아있는 나라와 이미 정복한 나라들의 제비 뽑아 나눠 주었소. 아직 남아있는 나라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을 쫓아내실 것이오. 여러분은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오. 여호와께서는 이 일을 약속하셨소. 그거 정복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요. 힘을 내시오.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침이 없이 모세의 율법책에 써 있는 것에 복종하도록 주의하시오. 우리 가운데 아직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어. 그들은 자기들의 신을 섬기고 있어. 그들과 친구가 되지 마시오. 그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마시오. 그들의 신을 섬기거나 예배드리지 마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여호와를 계속 따라야 하오. 전에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그래야 하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이 크고 강한 여러 나라를 물리쳐 이기도록 도와주셨소.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여러분 앞에 쫓아내셨소. 어떤 나라도 여러분을 이길 수 없었소.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사람 한 명이 적군 천 명을 이길 수 있었소. 이것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대로 여러분을 위해 싸워주셨기 때문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온몸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에는 멸망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온 지파들이 세겜 땅에 다 모였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역사를 되풀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의 아들 이삭을 예뻐하셨고 야곱을 선택하셔서 야곱의 열두 아들을 통하여서 요셉을 통하여 먼저 애굽에 가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이집트에 다 오고 그리고 종살이하던 그들을 구하셔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셔서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셔서 요단 동편을 점령하고 서편까지 점령하게 하신 하나님을 쫙 얘기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세겜 땅에서 정말 신신당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세겜 땅이 어디 있는지 보여드리면 여기가 바로 세겜입니다. 아까 실로는 여러분 요 전에서 요거였고요. 베델 베델 하도 야곱이 얘기하는 베델은 여기입니다. 그리고 길갈은 바로 여기고 여리고는 여기입니다. 예루살렘은 여기고 베들레헴은 여기입니다. 되셨나요? 예.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시면 여기를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지순례 요새 간다 그러면 다들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이 끝나고 나면 가셔서 이것을 잘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세겜에서 새롭게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소. 여러분은 여호와를 존경하고 그분을 온 마음으로 섬겨야 하오. 여러분이 섬기던 거짓 신들을 버리시오. 여러분의 조상은 유프라테스강 저쪽과 이집트에서 거짓 신들을 섬겼소. 이제 여러분은 여호와를 섬겨야 하오. 그러나 여러분은 여호와를 섬기고 싶지 않을지도 모르오. 여러분은 오늘 스스로 선택하시오. 누구를 섬길까를 결정하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유프라테스강 저쪽에서 경배하던 신들을 섬길 수도 있고 이 땅에 살던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을 섬길 수도 있어. 그러나 나와 내 후손은 여호와를 섬기겠소. 마지막 15절은 개역개정으로 한번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절대로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여호와만을 섬길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여호수아 얘기예요. 너네가 만약 다른 신을 섬기면 너네는 멸망당할 수 있다. 전부 다 너넨 다 죽을 수도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럴 일이 없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거다. 그리고 세겜에서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여호수아 24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그날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언약, 약속을 맺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약속을 백성이 지켜야 할 가르침으로 삼았습니다. 이 일은 세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일들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큰 돌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소 근처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이 돌을 보시오. 이 돌은 우리가 오늘 한 일에 대해 증거가 될 것이오. 여호와께서는 오늘 이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소. 이 돌은 오늘 일어난 모든 일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기억나게 해주실 것이오. 이 돌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저버리지 못하게 하는 증거가 될 것이오. 그리고 이 세계언약 이후에 여호수아는 향년 110세에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딤나세라라는 곳에서 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마지막에는 놀라운 장면 하나를 묘사해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기억하셨겠지만 요셉이 창세기에서 마지막 죽었을 때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저는 죽습니다. 그러나 제가 죽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히브리 민족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 백성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갈 겁니다. 그때 제 유골을 가져다가 같이 옮겨 주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그 유골을 가지고 옮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가나안이 정복하게 되었을 때 요셉은 에브라임, 그쵸? 예, 그래서 그쪽 바로 그 세겜 땅에다가 묻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바로 요셉의 뼈가 안착이 돼요. 그리고 그때 바로 누구도 죽냐면요, 아론, 대제사장 아론이 죽고, 아론의 모든 대제사장의 영적인 권위가 아들이었던 엘르아살에게 이관되었죠. 그리고 그 엘르아살도 이제 죽게 됩니다. 이제는 모세도 없고요. 그리고 여호수아도 없습니다. 아론도 없고요. 아론 이후에 대제사장이었던 엘르아살도 없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어떤 거냐면 아직까지 점령해야 될 땅들은 남은 상태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요.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를 섬긴 것처럼 죽은 후에도요. 바로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함께했던 장로들이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바로 이들이 모두 죽은 다음에 벌어질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정말로 신명기에서 그 율법 그대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냐 마냐에 대한 신명기를 지키며 살수 있을지 말지가 이제 결정이 되는 순간인 겁니다. 이제는 정말 이러한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들이 다 죽은 후에 정말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체제대로 그 시스템대로 굴러가면서 그 나라가 유지될 수 있는지 그 결판이 사사기에서 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 이어서 이제 사사기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마치게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정확하게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어떤 거냐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은 전쟁을 포함한 모든 부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어떤 걸 보냐면 이런 걸 많이 보게 됩니다. 누구에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은혜. 그럼 가끔 그래요. 아유, 겸손하게 또 말하시네. 라고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을 다 점령한 걸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들이 한 거는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였어요. 사실 이스라엘이 잘남이 없었다는 거죠. 우리는 모든 영적인 전쟁과 환경의 문제와 상황과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여러 번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제가 무언가를 좀 잘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로 돌이켜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 만나는 자리에서는요, 운이 좋았다는 것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은 이렇게 표현하지만 저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 안 합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거밖에 말할 게 없는 거예요. 사실 이유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몰랐어. 네. 우리 안에 우리의 잘남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 인정되고 그것을 인정하는 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모든 전쟁의 승리와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와 우리의 삶에서의 모든 승리가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길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서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신 이유는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갔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다 이루어진 건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가 전부 다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의 여호수아서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이 끝나는 그날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은 하나도 남지 않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남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걸 하나님이 하셨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을 통해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정말 놀라운 건 여러분이 여러분을 감추려고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드러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전쟁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다시 한번 인정합니다. 하나님, 이 여호수아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보여주심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의지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중요한 모든 것들이 마치 우리에게 속한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잘했을 때 우리 안에 그 이유가 있었음을 우리는 따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 사람에 대해서 비법을 알려주기 싫어서 그러나 겸손한 척하나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까지 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었음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그들의 잘남이 아니라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그 땅을 다 정복하였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전쟁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이 시간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끝날 때 우리의 삶의 일대기의 모든 것이 하나의 여호수아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남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